200년 전 이곳엔 연맹도 선벽도 평화도 없었다. 이 철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훗날 아스달 연맹의 위대한 어머니, 신성한 어머니라 불리는 아사신이다. 소녀 아사신에겐 연인이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. 그리고 어느 밤 이 철없는 소년 소녀는 그렇게 아스달에서 사라져버렸다. 아사신과 리사는 행복했을까?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. 리사는 병으로 일찍 죽었고 아사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매하며 동굴에 들어가 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. 그리고 아사신의 사자가 그로부터 10년 후 아스달에 나타난다. 아사신은 어느 날 자신 때문에 벌어진 고향의 비극을 알았다. 아사신은 아이루즈 신께 눈물로 88의 밤과 낮을 빌었다. 그리고 그 기도가 신께 닿아 아이루즈께서는 아들을 내려보냈고 그 아들은 아사신의 가르침을 받은 후 칸모르라는 말을 탄 채 아스달에 나타났다. 그가 이 연맹의 창시자인 아람은 에슬라다.